최근에 아스파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다시 소환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사카린입니다. 사카린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카린은 가장 오래된 인공 감미료입니다. 1879년 2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화학 교수인 아이라 램슨과 그의 제자 콘스탄틴 팔베르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이 팔베르크는 타르에 함유된 화학 물질의 산화 반응을 연구하던 중 하루는 시놈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는데, 빵에서 단맛이 느껴진 거예요. 이 단맛이 어디서 왔을까? 라고 알아보던 중에 실험 기구에 단맛을 내는 물질인 사카린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램슨과 공동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당도가 설탕의 300에서 400배나 되는 사카린은 칼로리를 내지 않고 또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나 당뇨식품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후반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가 1977년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사카린 실험 결과 방광암에 걸린 쥐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로 사카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절정에 다다랐고요. 미국 FDA에서는요, 즉시 사카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미국 법에 동물이나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무조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바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FDA의 청원서 10만 통, 미국 의회에서는 100만 통이나 청원서가 왔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많이 먹던 다이어트 식품에는 사카린이 필수 첨가물이었거든요. 따라서 사카린 사용을 금지시키게 되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는 사카린을 계속 사용하되 이 제품 사용은 당신의 건강에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제품은 동물 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카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사게 되면 이런 문구들이 써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사카린의 무해함을 밝히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캐나다에서 진행됐던 동물 실험 조건이 지나치게 고농도로 투여된 비현실적인 조건이었으며, 마치 아스파탐 들어있는 막걸리를 하루에 33병,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하루에 55캔씩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실험이 진행됐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 진행됐던 동물 실험은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고농도였으며, 사람에게는 방광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정상적인 사용 농도와 사용 방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2000년 미국 의회는 사카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던 법안을 철회했으며, 2001년 미국 FDA에서는 사카린을 안전한 인공 첨가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카린이 안전한 물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2010년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사카린을 인간 유해물질의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리고 또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 NTB에서도 사카린은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누명을 벗은 것이죠.